네, 최근 통신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관은 이지혜 기자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통신주 주가가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통신주가 오르다 보니까 통신주는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좀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월 들어서 통신 3사의 움직임을 보니까 SK텔레콤이 3월 들어서 지금까지 그걸 기준치에서 보면은 한7% 정도 올랐고 역시 LG U+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7% 정도. KT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3월 이후에 15% 이상 오를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3월 이후에 왜 많이 사들인 종목, 매수 상위 종목에 통신 3사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만큼 러브콜을 좀 보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 이슈에 노출도가 좀 덜한 거. 왜냐하면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실적 둔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몸살을 앓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비교적 자유스러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수혜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그 KT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가는 52주 신고가. 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면은 한 37,400원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고, 이게 7년 반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그런 이슈들 최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올라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3월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천원 후반대를 넘다 보니까 4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상 좀 녹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 주가가 오른가? 이걸 이제 증권사들의 전문가들 평가를 좀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디지코 전환으로서 좀 성과를 시장에서 평가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디지코라는 거는 디지털 전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업 재편이 이 텔코와 디지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코는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코 같은 경우에는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그러니까 비통신 쪽. 그래서 이제 KT가 최근 들어서도 뭐 탈통신 하는 것도 이쪽에 조금 더 쳐서 우리는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디지코, 텔코랑 디지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지코가 영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40%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25년도까지 50%로 올리겠다라는 게 일단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KT 주주총회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기사거리화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뉴스로 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크게 클라우드 전문회사가 출범하는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그 자회사들이 그 IPO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대표적으로 뭐 K뱅크나 밀리의 서재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구현모 대표가 지주형 회사로 전환을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좋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순수 지주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계열사를 자회사로 둘수 없습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BC카드와 그리고 K뱅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순수 지주회사로 보면 안 되고, 그 대신 이제 지주형 회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나서라도 KT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면을 보면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는 결국 사업 지주 성격의 회사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게 쉽게 얘기해서 통신사가 그 신사업 그 부분을 육성하고 뭐 발굴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조기업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 이제 통신과 미디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자회사와 통폐합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조직이 좀 슬림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게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이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물적 분할로 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배당 감소와 할인율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통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로 비상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KT는 최근 2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진다면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증권과 그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통신주 반등에는 또 5G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그 성장성에 베팅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많아서 있기 때문일 텐데 지금 뭐 새 정부도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통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수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죠? 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통신주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점에서 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서 유력 후보들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내세웠던 통신 정책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 조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강력하게 가계 통신비를 할인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약을 내걸어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요. 집권 초기에 통신 요금 인하가 있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라고 해서 뭐 약간 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택 약정 25% 요금이나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 산업이 규제 산업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통신주 주가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반등하는 수순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없었고 시장에서도 약간 요금 인하 압박에 대한 재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눈치채서인지 네. 최근 통신주의 주가가 강한 것도 이쪽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런 심리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 5G를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을 좀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5G, 6G, AI, IoT, 사물 인터넷 이쪽으로 지금 기류가 여전히 강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새 정부 정책 수혜감 역시 통신 정책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주가를 좌우하는 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된 시점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에 통신주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흐름도 새 정부들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대감입니다. 네. 올해도 벌써 2분기가 시작이 됐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1분기도 실적을 또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통신 3사 실적은 지금 5월 초 정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실적 네.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증권가 전문가들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5G 순증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매출단 잡아놓은 것 그 기준치에서는 약간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갤럭시 S22가 이제 22 출시 이후에 약간 또 변화됐다고는 한데 이거는 1분기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2분기 반영되니까 이 부분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실제 마케팅 비용이 덜 들어가면 지출 경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게 배당을 또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지금 합산해 봤는데 이게 1조 1천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SK텔레콤이 인건비로 한 800억 원 정도 썼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기업 분할했다는 위로금 지급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1조 10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800억 원을 더하면 한 1조 1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이때 분기 영업이익 합산이 1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10년 만에 좋은 성과가 실적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1분기는 합산으로 봐서도 유의미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게 가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LG, U+ 역시 전망치 대비 웃도는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단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통신 3사, 지금 이제 1분기까지 말씀드린 거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는 기준치 대비해서는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통신주 이제 향후 전망,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통신주는 4월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기준금리도 올라가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시장금리가 6에서 7%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통신주 강세는 뭐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거고 정부 정책의 수혜, 적어도 리스크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신 3사가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탑픽 종목을 KT로 얘기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지주 회사로 전환 이슈가 되면은 이게 주가 상승 의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통신 장비주는 어떨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 4분기 의미 있는 실적 기록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돼서 실적 턴 어라운드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4월 구매 주문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쪽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버라이즌과 DC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그리고 후지츠, 에릭슨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중소 장비 업체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수혜가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비주 관련 주가도 가을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HFR, 에이스테크 관심 좀 높이라라는 전략이 있었고요. KMW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네. 주가가 동반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니슈 오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